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 계신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맡아 진행하는 이영순 전도사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 은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종을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고의를 베풉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찬양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손영진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귀한 종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크라멘토 방주 선교 담임 목사이신 박동수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굉장히 바깥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목사님 무척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큰 행사로서 이렇게 세크라멘토에서요 많은 그 집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집회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 그 세크라멘토 지역에 있는 교회 협의에 가입된 교회들이 아마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 지역 전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연합부흥성회를 한글권과 또 영어권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 6월 4일 금요일서부터요, 6월 6일 주일까지 한국에서 그 문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국에서 그 군종감까지도 역임하신 이승조 목사님이라는 아주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네. 저희가 매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금요일 날은 한인장로교회 또 토요일은 제가 섬기는 방주선교교회 또 주일날은 한인침례교회 이렇게 교회도 세 가지 다른 장소에서 많은 교인들이나 또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성회 준비하고 있고요. 2주 뒤에는 6월 18일, 19일, 20일날은 보스턴에서 지금 2세들 중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보스턴에 있는 그 고든 카넬 신학교의 교수까지도 하고 계신 보스턴 시리 라이프 처치의 스티브 엄 목사라고요. 엄태용 목사님인데 이분을 모시고 우리 EM권들, 영어권 1.5세들 또 2세들 국제결혼하신 가족들 1.5세 우리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영어권 또 연합부흥성회 그거는 저희 교회에서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 요즘에 그 은혜 받을 계절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세크라멘토 교회 협의회에서도 부흥회가 있고 목사님 교회에서도 영어부에서도 부흥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열리어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크라멘토 복음방송 주최로 이렇게 또 부흥회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또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또 목사님께서는 그 방주교회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2년 반쯤 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목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한 거는 이민교회에서는 방주선교교회가 처음이고요. 아, 네. 그 전에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제가 혼자서 또 목회를 했었죠. 그러세요? 네, 네, 선교사 또 역임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전에는 그 동부에서 오셨다 그런 동부 어디에서 네. 사역하셨어요? 제가 뉴욕의 퀸스 장로교회에서 쭉 그 부교역자로서 전도사서부터 부목사까지 그 섬기면서 많은 걸 또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요. 네. 또 거기서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복음방송 아닌 또 이렇게 주위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타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데 선교사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네. 아무튼 간에요.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방주 선교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쎄 참 뭐 제 구원받은 간증은 뭐 모든 사역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있으시지만 전 좀 굉장히 극적인 그런 부름을 또 늦게 부르셔서 그런지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1984년 부활절로 기억을 하는데 네. 유학생으로 와서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불교 신자였고 그것도 또 아주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불교 학생회 회장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미국 학생들한테 이런 불교라든지 뭐 요가 참선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진짜 뭐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못된 걸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활절에 그 시골에 있는 교회, 학교에만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가수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시각장애인인데 이용복 라고 예. 옛날에 이분 노래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참 많죠. 네. 젊은 층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분이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그 부활절에 소위 간증이라는 걸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간증이 뭔지도 잘 모를 때였는데 유명한 가수가 와서 뭐 노래를 하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그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셔가지고요. 네. 어떻게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목사님으로서요. 제의정으로서 네. 이렇게 쓰임을 받으시는데요. 네. 그 사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야 목회자가 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저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컴퓨터 그런 공부를 쭉 했었고 또 그런 미국과 한국의 직장 또 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런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자꾸 그런 일에만 더 관심을 갖게 그렇게 해주시더니 모든 상황을 또 그렇게 몰고 가주셔서 한 12년을 도망 다녔어요. 네. 가는 교회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어떠느냐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교회를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네. 결국 하나님께서 확실히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는 모든 걸 항복하고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뒤늦게 신학교를 가게 됐죠. 아, 그러세요? 순종하고 항복하고 가게 된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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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것과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정, 내 마음이 기뻐한 나의 택한 정 그렇게 제가 성경 봉독을 말씀한 것과 같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목사님을 이렇게 택하셔서 많은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봐요 목사님 부임하실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취임 예배를 볼 때요 그때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제가 본 걸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렇게 사모님 굉장히 육체로 인해서 연약한 을 위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이렇게 또 건강하셔서 또 이렇게 쓰임 받으셨다는데요. 어떻게 사모님께서 네. 편찮으셨습니까? 제가 그 아마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제 아내에게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그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을 결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네.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사실 늦둥이를 좀 갖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잘못돼서 그 자궁에 임신이 돼서 집사람이 갑자기 그 이머전시에 가게 됐고 네. 거기 가게 됐는데 이미 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안에서 럽처가 됐어요. 네. 피가 터져 나와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의 3분의 2가 이미 다 몸 안에서 출혈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피가 뇌하고 심장에만 남고
몸 안에 모든 그 사지에서 다 피가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의사들이 한 몇 시간 수술을 하고 나와서 저보고 포기하라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너무 출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수혈을 해도 되질 않는다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병원 바닥에서 하나님한테 마지막 항복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겠다고 이렇게 항복을 했죠. 네. 그랬더니 그때 하여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병원에 갑자기 어떤 한인 의사분이 갑자기 밤에 들어오셔서 그 다 버려진 피를 이렇게 리사이클링해서 자기 피를 다시 쓸 수 있는 기계를 그 병원에 막 설치했었는데 그걸 아무도 쓸 줄 몰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네. 그걸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몸의 피를 다시 절반 이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남의 피를 수혈도 했지만 그리고 집사람을 이제 장기간 인텐시브 케어에 있었지만 그때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때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죠. 아멘. 네. 네. 이렇게 그냥 그 남의 피를 수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 가운데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그 얼마 전에요, 목사님 교회에 저 인터뷰 관계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또 목사님 교회는 특수교회 같아요. 목장,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그 목장 목회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뉴욕으로 이제 가서 한 16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미국 교회에서 한 8년 반 정도 그 미국 교회에 계신 많은 그 한인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분들을 섬기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가 이런 그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였어요. 네. 제가 8년 그 전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그런 평범한 교회였어요. 네. 근데 그 교회가 그 영어로 하우스 처치라고 가정교회 사역을 했는데 8년 반 사이에 한 5천여 명으로 성장하는 걸 봤어요. 아, 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그 증가한 인원이 다 불신자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역이 안 될까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뒀어요. 언젠간 또 한국 교회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목장을 맡아서 훈련을 받으면서 리더로서 섬겼었는데 그때 한국 목사님이 어떤 책을 냈는데 그게 그 지금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섬기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네. 한국 교회에서 그런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그 불신자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도 되는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뻤고 제가 이제 제 사역을 담임 목사로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세크라멘토에 부임한 지 한 1년쯤 지나서 교회 지도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한 끝에 교회를 기존의 구역이나 전도회하고 좀 다른 그 지도자들을 작은 소그룹을 하나의 가정교회라고 하고 그 10명에서 12명 미만의 인원들로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지도자들 부부를 이제 목자와 목녀라고 세우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비밀리에 선택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죠. 교회에서 강제로 이 지역에 사니까 거기 가십시오. 당신은 나이가 이러니까 이 전도에 가십시오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은 모이고 싶은 곳으로 모일 수 있게 그렇게 우선 만들어서 일주일마다 매주일 모이면서 그분들의 삶을 나누는 그런 작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교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분들이 많은 그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자기들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나오게 돼서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러면은 몇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시작을 할 때 19개 구역을 하다 목장을 하다가 조정을 해서 이제 17개로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27개. 네. 1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매주 이렇게 모여요? 네, 매주 모이는데 네. 매주 300명 이상이 모여요. 아멘.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전도회로 모일 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모이는 인원이 100명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300명 가운데 한 50명 정도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세요. 네. 네, 그분들이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아멘. 네. 그러다가 성경 공부도 하시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시는 체험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큰 열매시네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뭐 간증 같은 것도 하시겠네요. 네. 저희가 교회가 그전에는 간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와서 어떤 분 간증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간증을 전혀 안 하던 교회인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무슨 모임이든지 모이는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체질이 좀 이렇게 네. 변화되고 그 마음속에 또 하나의 그 장점은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기에도 참 좋은 거지만 그 상처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세요. 교회를 그렇죠. 나오셔도요. 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서로 12년 이상씩 아는 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아픈 얘기들을 나누기가 힘든데 네. 이 가정교회에서 서로의 허물들을 허물 없이 다 나누다 보니까 말만 하고 듣기만 하는데 상처가 다 치유되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무슨 카운슬링의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 가운데서 서로의 아픔을 그저 털어놓다 보니까 그 마음속의 상처들이 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 같고요. 귀한 시간인 네. 것 같고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보면은 그 목회, 목장 목회에서 그 리더십도 어떻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지요? 네. 보통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특히나 더 요즘 저희 21세기 들어서는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도 교회 일각에서도 무슨 언론이나 출판 이런 데서도 보면 리더십에 관한 책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세미나도 그렇고 그렇죠. 리더십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목회가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결국 그 문제도 리더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리더들을 통한 그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 못한 왕들도 있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그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었는데 여태까지는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제 많은 문제들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아마 저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목회자의 리더십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직분자들, 지도자들 이런 리더들이 바로 먼저 쓰면 교회가 바로 쓰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그래서 목사가 제가 바로 쓰면 교회가 바로 쓰고 교회가 바로 쓰면 가정도 바로 쓰고 지역사회도 바로 쓰고 나라도 바로 쓸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즘은 그런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아멘. 네.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광야에서 경험한 그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난주 인터뷰 관계로 방문을 했는데요, 영상으로서 너무 자세하게 리더십의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네, 아주 정말 감사드렸고요. 또 이렇게 목장 교회를 인해서 리더십 관계든지 또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는 날로 일어날 줄 믿었는데요. 네, 근데 목사님 그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그 목장 목회를 큰 활동을 있는 하고 있는 지역은요, 한국에서는 그 지구촌에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크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동부에서는 휴스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영기 목사님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크라멘토 방주교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음으로써 목장 목회가 무엇인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목사님, 그 지금은 21세기인데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권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갖고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시기인데요. 목사님의 교회 방침을 좀 우리가 찬양 한 곡 듣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김낙경 교수님의 주님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여러분께서는 지금 새크라멘토 복음 방송 새롭게 하셔서 박등수 목사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아, 그러면요. 지금은 21세기인데요. 목사님의 그 21세기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권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또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목회자로서는 특별히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우리가 어떤 지적인 데만 빠져서 어떤 지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옛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에 빠지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데 그런 데만 빠지다 보면 감성적인데 몰두하다 보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에만 너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지성과 감성과 또 영성과 이런 것이 잘 조화된 그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장로교회 목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건조하다, 메마르다, 그 얘기는 너무 지적인 거에만 빠져 있었다는 솔직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역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모든 예배 때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삶이 이원화돼서는 안 되겠고 예배도 주일날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성령의 기름물로 부음받은 그런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 그러면요, 목사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그 선교와 전도에 큰 관심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사님께서는 선교사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타민족을 도우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목사님의 그 선교 방침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교회는 우선은 그 목장 사역을 하면서 이 지금 가령 27개의 목장이다 그러면 그 한 개개의 목장들이 한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후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선교사님들을 또 계속 찾고 또 추천을 받으면 교회가 먼저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목장이 새로 태어나면 그 목장이 우리 그 선교사님들 리스트에서 자기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철저하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하게 되면 한 목장이 한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매달 후원하게 되죠. 네. 그래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목장으로만 해도 27개 선교사님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목장이 늘어나면서 계속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고 아멘. 지금 그 목장 중에는 그 선교지에 직접 자기들끼리 가서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후원할 계획들까지 세우고 있는 목장들이 벌써 나올 정도입니다. 아, 네. 그럼 목사님 그 선교 방침은 정말 특이하네요. 네. 그러면서 그 목장에 큰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목장 이런 사역을 하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교회에서 그냥 선교부에서 선교비만 보내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주일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교환하고 선교지에 문제가 생겨서 후원 목장에 보내주면 이분들이 모여서 그냥 합심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보내주는 물질 후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목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저희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저희를 방문하게 하세요. 네. 그 선교 보고 하시고는 후원하는 목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하루를 같이 지내세요. 네. 그래서 그때 아주 더 가까워지시죠. 아멘. 네. 네.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인터뷰 관계로 목사님을 방문했는데요. 네. 거기 그 목장이라는 분이요. 네. 그분께서 또 이렇게 선교사, 그 임금희 선교사님이 그 유방암에 걸리셔서 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그 네. 말씀을 듣고요. 네. 네, 목장 선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큰 사명인 것을 알고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
뭐 25개 목장이 이제 뭐 정말 5대양 6대 주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다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렇게 각 그 선교사님 개별적인 선교사님들을 가능하면 모든 대륙에 모든 미전도 종족 그런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다 하지만 또 선교 단체도 있고요. 네. 가령 특이한 거는 이제 미국 내에 있더라도 뭐 LA에 보면 나눔 선교회라고 특히 마약이나 이런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치유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후원한다든지 네. 그런 그 가령 그것이 꼭 그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교단체로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데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다 후원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방중학교라 그래서 조선족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요. 네. 그곳을 저희가 또 건물을 짓고 후원하는 일 또 맡아서 하고 있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목장하고 연결시켜서 교사 한 사람을 저희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또 후원하고 네.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직접 선교, 간접 선교 네. 그것을 다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선교사님들 오시면 다 자기가 사역하는 데가 땅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중국 분들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건 중국이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러시아라고 그러고 아랍권은 아랍이라고 그러시고 네. 유대인 하시는 데는 유대인 또 북한 선교하시는 분은 북한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시는데 네. 저는 글쎄요 모든 것은 이렇게 다시 환원된다고 생각하면 네.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어쩌면 땅끝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가장 가깝고도 선교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정말 땅끝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할 때 그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아, 네, 아멘. 네. 목사님의 그 땅끝하고요. 저 제 땅끝은요. 제가 방송 사역하고 있거든요. 네. 제 방송 사역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제주들에 이렇게 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게 저는 그것이 땅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 사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쪼록 목사님께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 영어권 2세들에게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권 사역자 부부를 멀리 그 보스턴에서 모셔왔어요. 네.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찾고 준비해서 그런 사명이 있는 좋은 부부를 모셔와가지고 하여튼 뭐 저희가 굉장히 대접도 잘해드리고 네. 그래서 좋은 분을 모셔와서 지금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많은 네. 열매를 맺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세크라멘토에 중고등부 사역은 있어도 대학생 이상의 영어권 사역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렇죠. 없지요. 물론 외지로 많이 우리 2세들이 나가는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령 학교도 많고요. 네. 또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이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미국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뿌리가 한국인들인데 한인교회에 이런 영어권 사역들이 있으면 하고 또 혹은 다인종 사역이 있으면 하고 굉장히 바래요. 그래서 저희는 꼭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 헌신된 그런 한인 1.5세나 2세들을 중심으로 다인종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인, 월남인, 러시아인, 다른 중국인 그런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 지금 오후 예배에 1시 반에 영어권 사역 예배가 있는데 그때 많이 초청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그 앞으로 계획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내어놓고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죠. 저는 그렇게 큰 꿈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나 비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사역 네.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일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일이면 다 해주시리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그 영적으로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목사님은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네, 그 제가 요즘 그 수요일마다 특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적 치유에 대한 시간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첫 두 해 동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방을 하면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가지 않고 저하고 사모만 둘이 힘들더라도 모든 교인들 신방을 했어요. 네. 해보니까 그동안에 하실 수 없었던 이야기,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그것이 깊고 그 상처가 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치유해 주시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구체적으로 치유받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수요일마다 가령 여러 가지 제목, 용서면 용서, 분노면 분노, 무슨 그러한 그 열등감이면 열등감, 네. 모든 이러한 그 치유의 제목들을 놓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그 내적 치유의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그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또 치유받아서요, 치유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회자 또는 교회가 될 줄 정말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일에 너무나 치우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정말 와서 우리 이민자들이 사시는 걸 보면 저도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지금 20여 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거든요. 네. 제가 한국에서 금방 온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도 자녀들을 여기서 낳고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이제 정작은 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또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건강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땀을 흘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무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서 그 가정들이 안타깝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자녀들이 그 가정을 떠나가는 일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럴수록 어떠한 무슨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데 24시간 자녀들하고 붙어서 내가 다 감독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극성스러운 부모가 된다고 해서 다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 자녀들을 맡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네. 자녀라는 생각을 첫째 가져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기며 양육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무슨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네. 믿습니다.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그 앞니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요, 저희 방송교까지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목사님 만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 목사님께 방문해 가셔서, 목사님 이게 여기 방송국에 나오셔서 좀 말씀에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그 방송의 그 선교의 중요성이 참 중요한데요. 그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바쁜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사크라멘토 지역에 참 훌륭한 그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주회종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이런 기회를 안 주셔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네. 방송 선교 중요성은 제가 그 카자흐스탄하고 또 중국에 또 많이 선교 나가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꼈어요. 가령 중국에서는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하는 극동 방송이라든지 이러한 그 선교 방송 프로그램들을 그 라디오 갖고 듣고 있었고요. 원래 그리고 리시버에다 이렇게 꽂고 그리고 단파 방송 같은 것들이 정말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고려인들 그 중국의 조선족들뿐만 아니라 고려인들까지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리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가령 지금 이 방송을 혹시 이 지역에 계신 우리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런 방법이 아니고선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그렇다고 했을 때 방송 선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 쓰시는 중요한 그런 선교 사역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중국에까지 가셔서 이렇게 선교 일을 또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세커멘트 오셔서 방주 선교의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목사님 교회에서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정도 많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저희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 꼭 필요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더 시간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종종 저희 방송국에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획하신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큰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리며 맡은 사명 감당할 줄 믿고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세크라멘토 방주 선교교회 담임하고 계신 박동수 목사님의 신앙의 삶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테이프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복음방송 담당자 이용순 전도사께 연락을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916-424-8682입니다. 방주교회 교회 시간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전화번호는 916-482-8800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간증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자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모태도 합창단의 죽게 가오니 찬양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동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영화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용순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주.